안녕하세요, 혜주입니다. 자, 오늘은 포켓몬스터 X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 백단시티 관장인 비올라를 박살을 내고서 이제 플라탄의 박사를 만나러 가야 되거든요. 버그배지 비올라를 이기다니, 너희 정말 대단하구나. 나는 펜지라고 해. 체육관 관장 비올라는 내 동생이고, 역시나 펜지는 비올라 관장하고는 자매 사이입니다. 나는 저널리스트야. 이거 포켓몬 관련 기자예요. 그래서 알게 된 기념으로 이걸 줄게. 이걸 지니고 있으면 포켓몬 모두가 경험치를 받을 수 있어. 오. 자, 여기서 이제 플라타나 박사도 한번 만나보고요. 오, 벌레 에피스프레이. 오케이. 이거 있으면은 이제 야생 포켓몬을 만나지 않습니다. 자, 엉겨붙기 한번 배워볼까요? 잠깐만. 상성이 좋지 않다. 아, 이게 엉겨붙기 배울 수 있으면 진짜 좋은데. 벌레 타입이라 벌레 타입 포켓몬한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스킬 되게 좋던데. 자식이 까불고 있어. 정원사 경기리 승부를 걸어왔다. 오, 메가 메가 가제쿤 전기쇼크 한번 드세요. 빼빼빼빼. 전기쇼크 한번 더 드세요. 효과가 굉장했다. 오우야, 아파 아파. 잠깐만, 포켓몬을 바꿔볼까요? 슈구마루야, 너밖에 없다. 정강석화로다가 두들겨 패버리야! 빠방. 아, 맞을만해. 이 정도면 맞을만해. 물의 파동 새로 배운 기술인데 이거 한번 써봅시다. 물의 파동. 우와! 오, 개멋있어! 야, 이거 거품 공격 따위랑 비교가 안 되네. 거품 공격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강력한 기술 느낌이 납니다. 학습 장치로 다른 포켓몬도 레벨업이 올라가네요? 이거 완전 개이득인 부분이구만. 뭐야, 얘는 또. 꼬몽을? 얘한 마리 한번 잡아볼까요? 정강석화를 한번 살짝 쳐주고, 또락. 일단은 도감 채우기 위해서 한번 잡아봅시다. 뭐가? 뭐가? 신난다! 꼬몽을 잡았다! 꼬몽울, 꽃봉오리 포켓몬. 따뜻한 햇볕을 쬐면 봉오리가 펴서 꽃가루가 날린다. 깨끗한 물 가까이에 거처가 있다. 뭐야? 슈구마루가 진화를 한다고 갑자기? 오잉? 슈구마루의 모습이 뚜두둥 뚱뚜뚜뚜뚜. 아니, 저는 그냥 싸웠을 뿐인데 벌써 진화해? 빠빠빠. 좋아, 진화 가즈아! 우! 띵. 축하합니다. 슈구마루는 개굴반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와, 미쳤다. 오, 개간지다. 아, 이게 진화가 16레벨이 되면 진화를 하는군요. 너무 멋있잖아. 자, 이렇게 해서 휴구마루가 지금 개굴반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야, 이거 진화 되게 빨리빨리 한다. 자, 뭐야? 너넨 또 뭐니? 당신은 플라베베라고 하는 포켓몬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만나지 않았군요.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플라베베는 페어리 타입이야. 페어리 타입이란 건 최근 막 분류되기 시작한 포켓몬의 새로운 타입입니다. 타입의 성성을 재검토하게 된 계기가 되었지. 그래서 우리는 플라타누 박사님에게 부탁을 받고 페어리 타입을 다른 타입의 포켓몬과 승부하게 하고 있었어. 아리따운 나의 아리따운 이름은 진아. 래퍼인가? 제 이름은 덱시오. 2년 전 플라타니 박사님에게 포켓몬과 도감을 받은, 말하자면 당신들의 센파이입니다. 센파이세요? 연구소로 안내해줄게. 그래, 갑시다. 렛츠고! 개굴반장이랑은 친해졌나요? 포켓몬과 함께 걸으면 걸을수록 트레이너를 좋아하게 되지요. 자, 기술 머신은 은혜갚기입니다. 포켓몬과 친할수록 위력이 올라가는 기술이지요. 은혜갚기? 이게 뭔 기술이야, 이건 또? 자, 길트 나간 미르시티아 찾아 어서 가봐. 좋아, 미르시티로 가봅시다. 오, 진짜 유럽 분위기 난다, 여기는 확실히. 자, 그럼 내가 연구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일로 쭉 가면 연구소가 있단 말이지. 아, 저쪽이군요. 오케이.
바자라라라라. 이 건물이 플라탄의 포켓몬 연구소. 자, 들어가자. 박사님 얼굴 한번 보기 힘드네요. 박사님은 3층에서 기다리고 계셔. 자, 엘리베이터를 타렴. 엘리베이터 타고 삥뽕. 오, 이분이 플라타네 박사님이군요. 이제 만나네. 좋아, 이쪽으로 와봐. 플라타네 박사님이 좀 잘생겼어. 젊은 사람이야. 안녕, 조화마을에서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내가 플라타네 란다. 너에게는 반짝임이 있어. 어쨌든 좋은 느낌이야. 포켓몬을 맡길 멤버를 정할 때 한 마을에 한 사람씩 맡겨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조화마을에서는 알고 지내는 베테랑 트레이너의 아이로 정했지. 너는 칼로스 지방을 모르지. 그게 더 좋더라고. 다시 말해, 아주 좋은 기회였지. 박사님, 사나요? 이 친구들 다시 왔네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확실히 세레나가 뭔가 되게 쿨한 느낌이야. 애니메이션 엄청 밝고 약간 어리벙벙한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굉장히 약간 쿨레가 진동하네요. 좋아, 모두 다 같이 포켓몬 승부다. 너의 상대는 이 플라타네가 해줄게. 예? 뭐요? 여기서 포켓몬 승부하자고요? 뭐죠? 띠용. 포켓몬 박사, 플라타네가 승부를 걸어왔다. 이상해 씨를 내보냈다. 야, 이상해 씨 오랜만에 본다. 시! 오우! 오, 개굴반장 개멋있어! 오케이, 휴굴반장. 너의 첫 번째 기술 보여줘. 물의 파동 가자. 가자, 물의 파동! 쉐더잔, 펑! 효과가 별로인 듯하다. 빡빡빡. 뭐야, 뭔지 타려고. 야. 어? 뭐야, 기빨린 거? 야, 흡혈을 해버리네. 넌 정광석 컬러다가 뚜껑 패줘야겠어. 팡팡! 멍텅 박치기! 아야. 아이고, 야, 죽었어. 아, 적당히 뺏어가! 어이, 이거 피 겁나 빨리네. 안 되겠다. 화살겁이나 너가 해줘야겠다. 아우야, 아픈데 이것도? 왜 또 다 급소에 맞아? 쪼기 공격 빠세이. 야, 강력하네. 야, 진작 이렇게 할걸. 쪼아버려. 그렇지. 아, 까불까불. 좋아, 꼬부기면은 휴카츄가 나와줘야지. 가자 휴카츄. 가라 휴카츄. 메가 까불까불. 너무 귀여워. 아, 진짜 오랜만에 본다. 너무 좋아요. 아, 저렇게 3D로 살아 움직이는 꼬부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데? 전기쇼크로 가자. 전기쇼크 지자 발이야? 디디디딕. 효과가 굉장했다. 방어가 올라갔다. 한 번 더 전기쇼크로 지자! 빠하! 뭘 대퍼? 응, 안 아파? 아프네? 야, 꼬몽을 너가 와가지고 뭐 좀 해봐. 힘내! 꼬몽을! 흡수해버릴까? 야, 너 근데 풀 포켓몬인데 왜 물기술 갖고 있냐? 흡수하자. 흡수해버려. 흡수 공격! 뽀로로로롱! 오! 야, 꼬몽 괜찮네! 자, 다음은 불 포켓몬이죠? 파일이면은 개굴반장, 너가 나와줘야겠어. 슈구마로 가자! 슈굴반장 나와라! 아니, 내 피가 너무. 하하, 파일이 귀여워. 자, 회복약 좀 쓸게요. 마무리는 너다. 슉, 오케이. 팔키기 공격 척. 자, 마지막 상대 파일이 대 슈굴반장입니다. 제가 아주 깔끔하게 상성으로다가 물의 파동으로 그대로 저 꼬리 불꽃 바로 꺼버리겠습니다. This is 상성, 오케이? 역시 상성을 생각하긴 해야 돼. 아, 대강 알겠어. 뭘 말이죠? 슈지, 너는 정말 재밌는 트레이너구나. 뭐가 재밌다는 거죠? 저게 딱히 뭐 웃겨드리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포켓몬 한 마리를 더 데려가면 좋을 거야. 어? 설마 스타팅 포켓몬을 한 마리 더 준다고요? 자, 골라보렴. 오 마이 갓.
불꽃타입 포켓몬. 아하! 1세대 스타팅을 고를 수가 있다뇨. 시시! 파이리 꼬부기! 피카츄라 이츄 파이리 꼬부기! 자, 일단은 제가 물 포켓몬이 있으니까 이상해 씨보다는 제가 또 리자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불 포켓몬이 하나 필요하니까 두 번째 스타팅 포켓몬 파이리! 너로 정했다! 가자! 오케이! 파이리를 공짜로 주시다니요! 케이드? 파이리구나! 그렇군! 좋아! 좋다고! 파이리를 받았다! 어? 다들 벌써 와있었네? 그치? 좋아! 다들 모였군! 그럼 다시 모두에게 최고의 트레이너를 목표로 포켓몬과의 여행을 만끽해줘! 그리고 칼로스 지방 포켓몬 최대의 수수께끼! 새로운 진화의 가능성! 메가진화의 비밀을 풀어보자! 메가진화에 대해서 조사할 거라면 고목내 마을은 어떨까? 그곳은 역사가 있는 마을이니 뭔가 힌트가 있을지도 몰라. 알겠니? 기술머신 54를 손에 얻었다. 이게 확실히 이것저것 사람들한테 다 말을 걸긴 거라도 이런 식으로 칼등치기 상대 나무 에이집 반드시 1로 만든 기술입니다. 오호, 이런 기술이? 야, 얘는 또 뭐야? 그럼 가까운 시일 내에 만날 수 있겠네요. 박사님에게 선택받은 아이들 어떤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을지. 저쪽에 한 명 있어요. 이름은 휴지죠. 하하, 우주 테스타 휴지를 또 알아봤군요. 잠깐 이쪽으로 와줄래? 당신이 박사님한테 포켓몬 도감을. 훌륭하군요. 정말 훌륭한 일이에요. 당신은 선택받은 자로군요. 저는 플라드리. 빛나는 미래를 위해 포켓몬에 관한 연구를 하려고 플라탄드 박사님에게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오호,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홀로캐스터. 정보는 중요하니까요. 당신도 활용해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 세계는 더욱 좋아져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택받은 인간과 포켓몬은 세계를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플라타니 박스님에게 안부 전해주세요. 나는 추가합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세계를요. 이 아저씨 상태가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너무 컨셉 중인데? 아, 킹가츄지님 나 말이야. 신경 쓰이는 게 있어서. 그럼 다음에 보자. 너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 아직 뭐 고백할 생각이면 아직 그 마음 넣어도. 나는 아직은 그 트레이너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싶어. 파이리도 열심히 키워서 메가진화도 하고 뭐 당분간 나는 연애 같은 건 따로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내가 너무 매력적인 건 알겠는데 혹시나 고백할 생각이라면 아직은 넣어둬. 시간 지나서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은 그때는 좀 약간 고민해볼게. 솔레일 카페에서 기다릴게. 이따 봐. 하하, 이래서. 세레나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도대체 뭘까? 홀로 캐스터로 하면 안 되는 건가? 비밀 이야기 같은데 무슨 이야기일까? 하하, 이 친구들 니들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딱 봐도 고백각이잖아, 이거는. 신경 쓰이지만 모르는 척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래. 근데 뭐 딱히 신경 쓸 필요 없어. 뭐 아직 내가 연애 생각은 없으니까. 아, 또 한 명 울려버리겠네, 이거. 아, 세레나야, 아직 타이밍이 아닌데. 어떤 얘기를 하려나? 자, 오늘의 기회에서 포켓몬스터 X3화 한번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오늘은 우리 휴구마루가 개굴반장으로 또 진화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 스타팅 포켓몬인 파이리까지 손에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언제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과연 세레나는 저에게 어떤 말을 할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